안녕하세요. 당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상 노군 설상 청정경 주해 두 번째입니다. 황극품 제2 오부오직이 명하야 강명화엘 도로다. 부도자는 유청유탁하고 유동유정하며 천청지탁하고 천동지정하며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이름을 붙여 도라고 말한다. 무릇 도라는 것은 맑음도 있고 흐림도 있으며 움직임도 있고 고요함도 있으며 하늘은 맑고 땅은 흐리며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며 내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에서 오는 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태상께서 스스로 탄식하신 말씀입니다. 큰 도는 본래 형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다시 이름과 이미지로 흉내내어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억지로 이름을 지어서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대저 도라는 말은 비록 억지스러운 말이긴 해도 그 글자의 뜻으로서 추리해보면 사실 억지 이름이 아닙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창일 부자께서 도라는 글자를 만드실 적에 글자 속에 오묘한 뜻을 깊이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무릇 도라는 글자를 쓸 적에는 제일 먼저 두 점을 찍어 쓰는데 왼쪽 점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점은 달이 됩니다. 이것은 태극의 음과 양이 서로 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해와 달이 되고 땅에서는 까마귀와 토끼가 되며 사람에서는 두 눈이 되며 수련에서는 두 눈빛을 돌이켜 비춤이 되는 것입니다. 두점 다음으로 한 일자를 쓰는데 이것은 끝이 없는 하나의 동그라미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선천에서는 하늘에 속함으로 역에서 하늘 동그라미라고 말했습니다. 천지 자연이 판가름 나지 않은 상태가 일단 깨어지게 되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데, 즉 둥근 원이 절단되면 한일이 됩니다. 그래서 역에서 하늘 하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편안해지며, 사람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선지식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에서는 오로지 본래 양심을 밝히고, 변함없는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였고, 불교에서는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으며, 도교에서는 으뜸을 안고 하나를 지킨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일자 아래로는 스스로 자자를 쓰는데 이것은 끝없이 둥근 한일자와 해와 달이 온만히 돌이켜 비춤이 모두 자기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교에서 말한 도란 잠시도 떠날 수 없나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아래를 서로 합치면 하나의 머리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머리라는 의미가 된 것은 도를 닦음에 있어서 머리가 하나의 근본으로서 생사해탈의 훌륭한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달릴 주자를 쓰는데 이는 빛을 돌이켜 비추는 수행을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곧 온몸에 두루 법륜이 저절로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도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뜻이지요. 무릇 도라는 것은 본래의 성품이요 하늘의 이치로서 쉽게 얻어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맑음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있으며 흐림이 있다는 것은 땅의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있으며 고요함이 있다는 것은 음의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맑으니 순수한 양의 기운이요 땅은 흐리니 순수한 음의 기운입니다. 하늘은 움직이니 하늘은 둥글고 땅은 고요하니 땅은 사방으로 평평합니다.
맑음과 흐림, 움직임과 고요함은 하늘에서는 해와 달로 나타나고 땅에서는 봄과 가을로 나타나며 사람에서는 성인과 범부로 나타납니다. 해는 양이 되니 항상 둥글어서 늘 가득 차 있고 달은 음이 되니 금음과 이지러짐이 있습니다. 봄은 양이 되니 만물이 피어나고 가을은 음이 되니 만물이 쇠미해집니다. 성인은 양이 되니 몸을 벗어나면 상승하여 신선이 되고 범부는 음이 되니 목숨이 끝나면 음산한 귀신이 됩니다. 이것을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흐림의 이치라고 합니다. 큰 줄거리를 다 이야기했는데도 세간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니 몸 가운데 있는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흐림의 이치인들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모른다면 하루속히 덕을 쌓아 천지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밝은 선지식을 일찍 만나 몸 안의 큰 도를 정확하게 지시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스러운 해와 달이 금빛들을 밝게 비추는 수행을 하면 장차 탁한 음의 기운은 하강하고 맑은 양의 기운은 끌어올려져 상승하게 됩니다. 마침내 온갖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태연하여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 이를 고요함이라 하고 사물에 감응하여도 딱 알맞게 대응하여 모든 일에 능통하게 되니 이를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본래 양심을 비추어 관찰하게 되니 움직임이요. 항상 욕탐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본래 양심의 오묘한 지혜를 잠자코 바라보게 되니 고요함이지요. 아홉 마디의 현명한 공부법은 마디마디마다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흐림이 있으니 모름지기 눈밝은 선지식의 구전심수를 기다려서야 바야흐로 본래 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나니 신선을 이루며 어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순양여조의 시에 이르되 청정을 이루는 오묘한 경은 아득한 옛날부터 글로 나타내지 않았으나 수정자의 뜻풀이 이후로 그 이치가 비로소 드러나네. 총 24품으로 된 주혜는 삼계를 초월하는 법이니 세상의 선남선녀가 뜻을 내어 이 경을 높이 받들어 정성껏 실행한다면 보배 구수를 획득하게 되리라. 관성제군의 시에 이르되 이 한 권의 무의 청정경은 방문 외도 수행자와는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하네. 삿된 수행을 고쳐서 정법 수행으로 돌아가 천리 양심에 순응한다면 생사를 뛰어넘는 장생불사도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신선되는 길이잖아요. 모두 모두 신선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갑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